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방탄소년단 제가 남자 아이돌 그룹은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K-POP의 중심?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. 이번에 다이나믹 그 노래로 해외 음원 차트 동시 1위 했다고 들었어요. 네. 방탄소년단 너무 잘생겼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. 아, 방탄소년단 진짜 세계적인 아이돌이죠. 한국에서뿐만 아니라. 그래서 좀 자랑스럽기도 해요. 굉장히 멋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랑스러워요, 한국인으로서. 방탄소년단은 너무 다들 알겠지만 저희 나라를 다 그렇게 너무 멋있게 꾸며진 게 너무 대단하죠.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세계적인 그룹?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번 연도에랑 작년에는 진짜 엄청 세계적인 그룹. 거의 싸이의 후속작. 싸이의 티 이런 느낌. 그런 느낌으로.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알렸고 한국어에 대한 어떤 관심들도 외국인들한테 알려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아요. 네, 저도 노래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들어보면. 네.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다이나믹. 다이너마이트 왜요? 그냥 노래가 좀 경쾌해서. 여기? 네. 다이너마이트. 런. 런 왜 좋아하세요? 런 딱 들으면 너무 청량하고 진짜 막 달려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, 런 좋아해요. 봄날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. 봄날은 왜요? 아, 봄날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. 그 노래를 들으면 뭉클하기도 하고. 다이너마이트 보면은 약간 그 방탄소년단 노래들 중에서도 다 좋았는데 그 노래가 좀 더 신나고 약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다들 신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좋게 됐어요. 봄날이 좋아. 봄날이 뭔가 그 난 봄날이 뮤비도 그렇고 딱 좋더라고. 내 스타일이라고. 네, 뭔가 그래요. 그 노래가 그 그냥 봄이 되면 그 노래 찾게 들어요. 그냥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딱히 없고 그런 이유는. 피땀 눈물 되게 좋게 들었고 다이너마이트도 이번에 나온 것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그거를 리메이크한 경우들도 많이 커버. 봤는데 예, 커버했는 것도 많이 봤는데 노래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. 예. 저는 봄날이랑 다이너마이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? 지민? 지민? 네. 지민 왜 뽑으셨나요? 아는 사람 얼굴이 그 지민밖에 없어요. 정국! 아, 정국. 네. 정국 왜요? 정국 잘생겨서요. 진 왜 좋아하세요? 진 일단 딱 보면 잘생겼어. 잘생겼어. RM? RM 좋아해요. RM 뭐예요? 영어를 잘해가지고. 지민? 지민 왜요? 잘생겼잖아요. B가 진짜 잘생겼어. 이거 왜 그러지? B가 진짜 잘생겼어요. 사실 남자 아이 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따로 근데 그 중에서도 지민이 좀 잘생긴 것 같아요. 너? 네, 지민. 지민? 지민이 잘생겨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 컴백 어떤 기대감 가지고 있나요? 이번에 그 나왔던 방금 말했던 노래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2021년에도 더 많은 곡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. 이번에도 진짜 좋은 노래로 즐거울 것 같고 그래서 또 빌보드에 차트인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 중입니다. 좋은 노래로 좋은 가사로 좋은 멜로디로 돌아올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어떻게 우리나라를 뽐내주고 또 어떤 노래를 가지고 올지 그 무대를 가지고 또 어떻게 뻗어 나갈지 궁금해요. 저번 연도 신곡에서도 그 여자분 헬씨가 그 피처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음악의 수준이 엄청 높아진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또 어떤 분들과 같이 피처링을 하면서 그 방탄소년단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. 방탄소년단은 일단 노래가 좋아서
새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이 다른 K-POP 그룹 비해서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? 그냥 저 처음에 좀 좋아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냥 열심히 계속 노력하는 거랑 또 다 노래도 잘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. 네. 일단 해외 팬분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엄청 유명하고 특히 다른 아이돌과는 약간 좀 비교할 수 없지 않나. 범접 불가? 일단 미국 진출을 했고요. 또 막 연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. UN 거기에서 진짜 자랑스럽죠. 그렇죠. 네. 다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겸손함이 그 노래에도 묻어 있고 그러다고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방탄소년단은 이제 좀 진짜 세계적인 그거라 이제 뭐 말할 수가 없고 그냥 완벽하다. 이렇게 춤이나 노래 아니면 뭐 랩이랑 다 그냥 완벽하게 다 잘하는 것 같아요. 뭔가 그 유니버셜인가 뭐라 그래야 될까? 그 세계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 세계관에 팬들이 함께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거기에 있는 가치관을 함께 나누면서 한 커뮤니티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그런 면에서 방탄소년단은 좀 다르다? 단순한 음악과 춤추는 노래가 아니고 뭔가 그런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방탄소년단이 왜 좋아하게 되었어요? 저는 곡이 무엇보다 곡이 좋아가지고 네, 앨범이랑 곡이 좋아가지고 즐겨 듣는 것 같아요. 다들 퍼포먼스가 너무 좋고 안무도 너무 멋있고 노래도 진짜 좋아서 방탄소년단 좋아하게 됐어요. 일단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. 근데 중학교 때 처음에 알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댄스를 췄었어요. 그 좀 옛날 노래.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을 알게 되었고 점점 이제 차근차근 나아가는 거예요.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단한 네 되게 그룹이다 생각을 했습니다. 방탄소년단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노래를 계속 듣고 그러고 나서 노래를 듣고 그 사람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마다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. 저는 처음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별로 크게 막 좋아한다는 생각 없었어요. 왜냐면 남자 아이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뉴스 그 다음에 그거를 편집하는 어떤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진짜 실력이 있구나. 정말 춤도 잘 추고 뮤직비디오도 정말 멋있고 그렇게 보면서 진짜 아티스트로서 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.